경기도 수원과 화성, 오산시, 이른바 산수화로 불리는 세 자치단체가 문화관광 분야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문화유산을 연계한 사업도 본격 추진합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수원, 화성, 오산시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가올 위드 코로나에 대비해 문화관광 분야 발전에 힘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협약을 맺은 세 개 시는 앞으로 문화 관광 자원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수원과 화성이 합쳐지면 일주일 내내 오산 화성 수원 이제 버스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꿈을 꿔봅니다. 연계 사업은 내수 관광 활성화와 외부 관광객 유치 투트랙으로 진행합니다. 우선 세 개 지자체 시민들의 지역 문화 콘텐츠 향유 확대를 위해 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공동 할인을 도입합니다. 수원 화성과 오산 미니어처 빌리지, 화성 우리꽃 식물원 등이 대상입니다. 오산, 수원, 화성이 함께하고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타 지자체와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수원 화성과 화성 윤건릉, 오산 독산성 등 지역별 대표 문화유산을 연계한 관광 클러스터 조성도 목표합니다. 세 도시가 일어나갈 새로운 상생 발전의 모델들을 우리가 착실하게 잘 만들어가길 기대하면서 세 개 시는 할인율 등에 대한 실무 협의와 조례 개정 등을 거쳐 협약 사항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OBS 뉴스 이정현입니다.